공정한 꽃이 피었습니다. 10월의 공정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이 기술 발치 등 조사, 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기술 가치가 보장되는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더욱 안정적인 거래가 보장되는 등 대리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가 VMware 인코퍼레이티드의 주식 정보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른 경쟁사 부품과의 호환 문제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케냐,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4개국의 경쟁 강국 직원 5명을 초청해 한국의 경쟁법 제도에 대한 실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 과정으로 참여국 실무자들의 경쟁법 집행 역량이 제고되고 해당 국가와의 관계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 단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연동문화의 시장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과 법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도급 거래 원수급 사업자를 지원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 공부를 10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로써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원수급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동계약 체결부터 분쟁 조정까지 모든 단계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11월에도 더 많은 공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